계란이구나. 커피 왠지 좋다. 호텔에서 문만 하나 나오면 바로 리프트가 있어요. 우와, 와, 여기, 와, 이렇게 날이 맑아서 저 산을 리오테이산? 저 산을 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다는데요. 아, 오늘 날씨 기가 막힌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 걸어서 지금 너무 먼. 자, 등받이 없는 1인용. 아, 조금 올라왔는데 쌀쌀하네. 어, 이쁜데? 야. 아, 시원하다. 너무나 굉장히 가파르네. 옆으로 가면 되지. 어. 옆으로 가면 된다니까. 옆으로 가, 옆으로 가는 건 경사가 없어요. 자, 오늘은 네. 우리가 저 곤도라 올라온 곤도라를 중심으로 이쪽 조원을 중심으로 탈 거예요. 내일은 반대편 이쪽 중심으로 타고 그래서 내려가서 저쪽 저 리프트 있잖아요. 요거 올라오는 거 요거 타라면 한 더 갈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내려가. 이제 와, 높네. 절벽이다. 뚜어 절벽. 뿅 뿅뿅뿅. 와, 경치가
죽여주나. 야, 씨, 머리 박겠다. 나무하고 박았어. 야, 씨, 이게 뭐냐. 여기 가야지. 아이고 형님 고생하셨어요. 무지 하나 안 줘. 반찬 따위는 없다. 맥주 돈가스 카레 다. 맛있게 드세요. 생각했구나. 으이씨. 어? 경사가 너무 세다.
어이씨, 빠졌어. 이야! 와, 감동. 야. 네, 우리는 슬로프로 가요, 형님. 네.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버스를 타야 돼요. 숙소로 들어가서 온천을 해야죠. 온천 가자, 온천. 저녁 때 먹을 간식은 눈이 오네요. 니세코의 눈이 옵니다. 부츠 신고 장보러 나오는 거 진짜 빡세네. 힘들어. 린리프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를 탔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워낙에 크다 보니까 아무 데서 내려와도 숙소로 갈 수 있게 순환하는 버스가 있어요. 저녁 식사? 뷔페. 이쪽으로 들어가면 야외 온천이 있는데 카메라를 못 가지고 가게 해서 찍을 수가 없어요. 아까 눈 내릴 때 온천이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삿포로 언니 홋카이도 주케도 한정 써있네. 여기 빨간 글씨.